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분주한 정말 아유 빡센 주말을 보내고 또 월요일 아주 좀 피곤했답니다. 아, 그래도 이 꽃들 보고 있으니까 오전에 후딱 일 끝내놓고 이 꽃들 또 봐줘야죠. 꽃 보는 게 힐링이고 꽃 보는 게 쉬는 거잖아요. 우리 꽃 키우시는 분들은. 또 얘가 꽃이 많이 폈죠. 여기 또 꽃대들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이 가지마저 꽃 가지마다 꽃을 다 물었어요. 제가 꽃 많이 피면 보여드릴 거라 아끼고 아끼고 어쩌다가 한 번씩 비춰줬던 아이인데요. 이렇게 제가 삽목해놨던 이 조그만 화분의 아이도 너무 예쁘게 꽃망울을 두드려주고 옆에 또 이렇게 꽃봉오리가 또 올라와요. 이렇게 참 꽃 인심이 좋다고 하죠. 이렇게 이쁘게 꽃도 피워주고, 그런데 이제 여기 다육이나 제라늄이나 이렇게 여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겨울보다는 여름이 힘든 것 같아요. 남양이다 보니까 빛도 많이 안 들어오고, 창문은 뭐 항상 개방해놓고 사니까 통풍에 가는 것보다 빛이 부족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날씨가 어제 주말부터 굉장히 막 더워지고 온도가 급상승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다육이나 제라늄이나 막 통풍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꽃 보여주는 아이들, 우리가 신경 쓰는 만큼 더 건강하게 여름 지낼 수 있잖아요. 이 아이, 저도 이게 밥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보면 굉장히 풍성해요. 이제 꽃대도 계속 올려주고. 제가 이 아이를 1년 조금, 작년 봄에 나눔 제라늄을 받으면서 제가 급 제라늄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꽃집에서 사온 아이인데, 어머, 두배 정도는 성장을 한것 같아요. 제가 지난 겨울에 얘를 분갈이 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분갈이하고 나니까 또 훨씬 더 커지고, 꽃도 막 정말 여기 작은 가지에까지 다 올려주고, 삽목도 잘 돼요. 삽목을 제가 두 가지를, 하나는 부러진 아이하고 하나는 제가 이렇게 따로 삽목을 했는데, 삽목도 아주 잘 돼요. 뿌리도 잘 내리네요. 착하고 이쁘고, 착하고 이쁘면 최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도 그리고 몇 가지 제라늄들 제가 입장도 좀 떼주고 해서 통풍이 더잘 되도록 한번 해보려고요. 그 입장이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많이 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늘어져 있죠. 여기 아랫입장부터 화엽이 지잖아요. 그죠? 아랫입장 아래에 가까울수록 화엽이 빨리 지잖아요. 요런 아이들 밑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떼주고요. 이런 화엽들은 노랗게 물든 아이들은 무조건 떼주는 거지만 그 위에 입장을 올라가면서도 줄기 따라 목질화가 되었어요. 이 아랫부분은 목질화가 되어 가는 부분이고, 중간중간이 그냥 초본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요. 목질화가 되어 간 윗부분도 이렇게 색깔이 약간씩 노란 그런, 그게 말하자면, 하엽질 아이들의 표시를 내주는 거죠. 약간 그런 애들은 미리미리 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게 복잡하면 그만큼 바람길이 막히고 애들 또 곰팡이 올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되도록이면 필요 없는 이파리들은 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양적인 손실이나 또 이렇게 통풍의 문제나 다 조금 떼주는 것이 다육이도 통풍이 잘안 되면 뭐 곰팡이가 생긴다든가 뭐 이러잖아요. 요런 진짜 사이에 작은 사이에서 나오는 요 가지에도 꽃이 맺혔어요. 이렇게 착한 애예요, 이 아이가.
캔디 플라워예요. 색감 너무 예쁘죠? 옆에 겨순이 이렇게 나와서도 이렇게 꽃을 피우고, 밑에 또 올라오는 겨순의 겨순도 꽃을 피워주고, 너무나 착하고 이뻐요. 이런 아이들 잘 지켜줘야죠. 그러니까 신경 조금만 더 써주면 애들 더 건강하게 여름 날수 있겠죠. 사람도 여름 대비해서 보양식도 먹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 아이들도 영양 상태도 고려해주고, 특히 통풍에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될것 같아요. 이런 금방 또한 줌이 이렇게 잎을 떼냈어요. 사이사이에 이게 새순들이 또 많이 나오니까 공간 확보를 하는 의미에서도 필요 없는 잎들은 미리미리 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자 다 여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거 올해 계단염을 뭐 키워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막그 화초들을 키워보니까 화초들의 이제 공통적인 뭐 이런 공통점 같은 거 그런 걸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보면 정말 이런 애들은 필요 없는 꽃의 잎이에요. 제가 미리 잎된 자리가 여기 보이죠? 그 아래쪽에 이런 애들은 정말 필요 없는 잎이거든요. 이렇게 똑 따주고 똑 따주고, 이 줄기는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몸에서 떼내려고 하면 상처가 나기 때문에 잎을 잡고 그냥 이렇게 똑 따주는 거 전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따주면 줄기는 말라서 자동으로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또 줄기가 얘는 약간 처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기까지 목질화가 돼 있고 위에는 초록이라 이렇게 이만큼 떼줄 거예요. 이쪽으로 또 겨순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바로 밑에 보면 겨순이 이렇게 꽃 밑으로 겨순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오는 겨순에 어린 겨순에도 꽃을 맺어주고 있네요. 그런 만큼 이 아래쪽에는 정말 이렇게 필요 없는 잎들은 많이 떼주면 통풍에도 좋고 또 영양 손실도 막아줄 수 있겠죠. 잎이 무성하다고 건강하진 않잖아요. 그 필요 없는 잎을 잘 구분해서 떼주면 애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 또 제가 많이 잎을 많이 떼줬어요. 이렇게 벌써 잎 색깔이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아랫잎들 이렇게 떼주세요. 제가 이렇게 듣고 보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식물을 키우면서 이렇게 느껴보는 점이 참 많아요. 이거는 이렇게 했구나 깨닫는 점도 있고 그래서 식물을 조금 더 보내지 않고 잘 키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만 해도 많이 시원해졌어요. 애들이 여름 잘날수 있게 다른 아이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제가 키우고 있는 제니, 몇 개의 제니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외목대로 그냥 시원하게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뭐 특별히 뭐 여름에 크게 문제 없이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이것도 아래쪽에 하나는 떼줄게요. 하엽들은 아까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색감 자체가 다르고요. 요런, 이제 꽃들이 막 피기 시작해요. 요 제니도. 잎만 봐도 이쁜 제니지만, 꽃도 피어지니까 더 예쁘죠. 요런 삽목이들도 잎 색깔이 보면 엄청 진하고 건강해 보이죠. 지금 아래쪽에 보면 이런 잎들이, 이런 노랗게 노랗게 변한 애들은 특히 1순위로 뜯어내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겨순이 또 나는 애들이 있어요. 겨순이 나지만 입장이 특별히 옆으로 삐져나오는 애들은 저는 잘라주거든요.
이렇게 원래 순만 두고 떼주고 있어요. 애들도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아이도 볼게요. 이 아이도 지금 키가 쑥 자랐죠. 이만큼, 이만큼, 겨순 올라간 자리만큼, 떼줄게요. 이 겨순은 지금 옆에 외목대로 자라다가 이 겨순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겨순은 나중에 조금 더 자라면 제가 자라게 한 후에 제가 삽목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1차 순짓기를 했는데요. 지금 꽃대가 올라와서 그냥 두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키는 그만 키워도 되겠다 싶은 아이라서요. 이 아이는 작년에 저 당근 마켓에서 씨앗 나눔을 제가 받아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파종을 해서 처음 파종해서 잘 자란 에케비로사 비사. 어머, 에케비로 비사. 이름도 너무 어려워요. 아직 꽃은 보여주지 않았는데 올해쯤 꽃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파종하는 것도 포종해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 아랫잎장들 정리해주면서 키우면 또 애들 건강하게, 작년에 진짜 씨앗 뿌려서 키운 아이인데 잘 자라주니까, 그분 이꽃볼 때마다 그 씨앗 나눔 주시는 분에게도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늘은 제라늄들 여름 나기에 준비 작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라늄 관리 잘하셔서 여름 잘날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